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봐주신 이 테슬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일일이 답변은 못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메일이나 SNS로 테슬라 이거 사야 해요? 말아야 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전기차를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이제 차가 아닌 주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차가 아닌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쭉 한번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말 그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지난 8월 액면 분할 이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더욱이 S&P500에 편입되면서 이제 개인뿐 아니라 기관의 자금까지 더해졌죠. 그 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페이스북을 추월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과 함께 미국 내 탑5 시가총액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가장 높죠. 심지어 GM, 도요타, 폭스바겐을 모두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것은 맞지만 특히 테슬라의 성장폭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테슬라 전기차는 못 사도 주식은 사야 한다는 말과 함께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 1위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수한 금액은 1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1년 전, 그러니까 2019년 말 국내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테슬라 주식은 16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중간에 팔고 청산한 물량을 빼고 올해 2월 초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은 무려 108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2조 원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 된 거죠. 이 나무를 보기에 앞서서 숲을 보듯이 사업 환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전기차겠죠.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기 환경이 개선된 경험과 효과는 지구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꼈을 텐데요. 이 깨끗한 공기를 경험한 이들을 중심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죠.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친환경 정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모두 미국산 전기차로 바꾸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GM을 비롯한 주요 미국 내 업체들도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업체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국이나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에서 이 테슬라의 위치는 어떨까요? 현 시점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약 130만 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전기차에는 순수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합쳐진 수치인데요. 순수 전기차만 따진다면 약 170만 대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 1위는 테슬라가 기록했는데요. 작년 한 해 50만 대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어 폭스바겐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 22만 대를 기록했고 중국 BYD가 17만 9천여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 3위 업체를 합한 것보다 많을 뿐더러 2위 업체는 3위 업체와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업체들이 테슬라를 추격하면서 그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테슬라는 시장에서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전기차는 작고 가볍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도심형 차량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인 시절 테슬라는 과감하게 고성능 스포츠 전기차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이 최근에는 경쟁자들이 많이 따라왔지만 지난 수년간 전기차의 최대 주행 거리나 출력을 포함한 성능에서도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차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배터리 관리나 자율주행 데이터도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이미지, 시장을 선도하는 이미지 등이 테슬라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한데요. 일론 머스크의 경우 스페이스X를 통해서 전해진 도전적인 성격, 그리고 영화 아이언맨 캐릭터에 투영된 이미지, 그 외에 여러 일화로 알려진 괴짜스러운 면모가 인간적인 매력을 한껏 높입니다. 이는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팬덤으로 치환됐습니다. 언제 출시될지도 모르는 차에 대해서 폭발적인 사전 계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델 Y의 경우 사전 계약 첫날 글로벌 시장에서 10만 대 예약이 접수됐고, 모델 3는 3년을 기다려서 차를 받는 이들이 인증을 잇따라 올렸죠. 이 사이버 트럭 역시 이슈가 됐지만 60만 대 누적 계약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뭐 기존 롤스로이스에서나 볼 수 있던 고객들의 인내심이었죠. 각국 정부의 지원도 열광적입니다. 중국에서 건설된 상하이 기가팩토리3는 인프라 구축 과정부터 조기 가동 승인까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제품 수입 및 판매에도 세금 감면 등 혜택이 더해졌고요. 독일에서는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노사 공동 결정 제도 등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즉 노조원 일부가 경영이사회에 참여하는 독일 특유의 노사 문화에서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테슬라는 제외된 것이죠. 또한 단체 교섭에서도 제외되는 등 독일 완성차 업체에서도 좀 차별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독일 연방정부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소식도 최근 전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먼저 생산 능력에 대한 물음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해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연 50만 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중국 공장의 확장과 유럽, 독일 공장의 가동, 미국 공장의 증설 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점차 공급 적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 추격자들을 떨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유럽에서는 폭스바겐과 르노, 미국에서는 GM, 중국에서는 BYD와 상해기차, 그리고 볼보를 품은 지리 등이 전기차 생산 및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한 손으로 열 손을 막지 못하듯이 테슬라가 이대로는 한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 전망인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등에서는 오는 2025년경 혹은 빠르면 2023년에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실제로 유럽 시장의 경우 2019년 전기차 판매 1위를 했던 모델3가 2020년 르노 조이에게 밀려났고, 유럽 시장 점유율도 2019년 31%에서 2020년 13%로 급락했습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기술인 오토파일럿도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입니다. 사용자 경험에서 경쟁자들보다 분명히 앞선 부분도 있지만 테슬라의 행보에 위험 요소가 크다는 건데요. 테슬라는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등 자율주행 기술의 주요한 3대 장치 중에 라이다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 가지 장치를 모두 사용하는 경쟁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이 오토파일럿으로 인해 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사례에서 그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테슬라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풀 셀프 드라이빙을 고객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해 적법성에 논란이 됐습니다. 부족한 생산력이나 단차 같은 품질 문제와 달리 이 오토파일럿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행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회사의 수익성을 지적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미래는 분명히 밝지만 테슬라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는 말인데요. 2003년 창립된 테슬라는 2019년까지 매년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만선 적자와 유동성 부족은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를 공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였죠. 그러던 중 2019년 3분기 사상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합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던 암흑 속 터널 끝에서 처음으로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지난해 연이은 분기 흑자 소식은 주가 상승에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간 50만 대 판매와 함께 사상 최초 연간 흑자를 기록합니다. 다만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차를 팔아서 돈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규제 크레딧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탄소 배출권 중에 하나인 제로 이미션 비클 크레딧 때문인데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은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업체의 경우 대표적으로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테슬라로부터 이 크레딧을 구매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 테슬라의 순이익은 7억 2100만 달러, 하나로 약 8천억 원이었지만 크레딧 수익은 15억 8천만 달러, 약 1조 1600억 원에 달합니다. 로이터, AP통신, CNN 등 외신은 물론 월가에서도 이 크레딧 수익을 뺀다면 자동차 영업으로는 사실상 적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때문에 사상 첫 연간 흑자 소식에도 불구하고 당일 테슬라 주가는 하락했죠. 물론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이후 크레딧 비중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차를 팔아서 흑자가 나지 않는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이 주식 자체도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 주식의 가치평가 기준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PER, 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익 비율,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가 낮을수록 이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는 뭐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은행처럼 미래의 성장 가능성보다 좀 안정성에 집중된 업종, 혹은 뭐 시멘트처럼 사양산업은 퍼가 낮고요. 바이오, 제약, 게임 이런 업종들은 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퍼 수치뿐만 아니라 업종별 사항도 함께 봐야겠죠. 테슬라의 PER, 퍼는 2월 3일 기준으로 1389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가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에는 23.6, 도요타는 14.7, 폭스바겐은 11.9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10에서 20을 보여주는 가운데 테슬라는 1389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뭐 애플과의 협업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현대차도 54.4예요.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브랜드인 BMW 같은 경우 12.6, 벤츠를 판매하고 있는 다임러 AG는 11.3입니다. 페라리도 25.7에 불과합니다. 그럼 전기차 업체로 보자면 BYD가 중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224.7이 나왔습니다. 일반 완성차 업체보다는 굉장히 높지만 테슬라에 비해서는 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미국 내 상위 업종들은 어떨까요? 높다는 아마존도 80 정도 수치이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30 언저리에서 이 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퍼 외에 PBR이나 PSR과 같은 수치는 그나마 뭐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테슬라가 엇비슷하게 나가는 면이 있지만 매출이나 수익 규모로 봤을 때 테슬라의 수치는 여전히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 수치들이 주가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장력, 미래가치, 기업 경쟁력, 그리고 잠재적인 시장 상황 등이 온전히 반영되진 않았죠. 다만 기억할 것은 이 테슬라의 다양한 주식 수치들이 자동차 업계는 물론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명암을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살펴본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리포트 등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망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저희 모터레프 내부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아니다, 이제는 갈아타야 한다 등 쉽게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투자는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 중요한데 테슬라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비전은 분명히 밝지만 현재로서 조금 과열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영상은 투자에 앞서서 회사 안팎의 상황과 여러가지 호재 및 악재 등을 짚어보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모터레프 신승이었습니다.